아야야야야야. 어, 바람이 저를 밀어주는 거야. 와.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우와. 야, 이거 죽이네, 진짜. 야, 역대급 뷰다. 진짜 역대급 뷰야. 고등어회 한 상. 아이고, 좋아요. 저 한 상만? 두 상, 세 상, 네 상. 다섯 상이야. 어, 좋은데? 어,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아유, 동글동글하게 레드 향이시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 또 좋아한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사장님? 아, 사이즈가 좋아, 사장님. 아, 사장님, 여기 고등어 한 상 시키려고 왔는데. 아, 네네네. 어떤 식이에요? 아, 저희 고등어회는요, 고등어회와 해산물 8종. 갈치튀김, 모든 물회까지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는 석쇠를 달구어서 겉면을 살짝 익힌 아부리 상태로도 내어드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반반 해드릴까요? 반반 가자, 반반 가자. 아니, 고등어회를 추가해서 그걸 아부리로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구경 좀. 구경 좀 하시죠. 고등어 많아요? 고등어 좀 쪽에 보시면 수족관이 많이 있어요. 어, 여기다 있다, 있다, 있다. 어디, 어디? 네네네. 아, 우와! 한 수족관 다 주세요. 아, 예, 있습니다. 한 수족관이요?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김찬 전복죽 드릴게요. 우와! 야, 전복죽 주는 일식집 여기 그냥. 고급집이야, 고급집.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유자를, 제주 유자를 착즙해가지고 소스를 만든 네, 리코타 치즈 샐러드입니다. 맛있겠다. 이건 제주 황게. 어, 황게. 겉이 부드러워가지고 아마 입에 잘 맞으실 거예요. 먹어. 맛있다. 죽이랑 계란 먹어야지. 압축 맛있다. 죽 먹고 게장 먹고. 게장 진짜 맛있어. 맛이 좋은 끝장이겠다. 맛이 좋은. 이거 너무 좋지. 어? 어때? 맛있는데? 맛있어? 아, 진짜 부드럽다. 약간 소프트 쌀 같아? 아, 그 정도요? 그냥 웃어주는데 그냥? 괜찮네. 먹기도 되게 편하다. 딱딱하진 않아. 이가 나가진 않네. 아, 이게 황게구나. 이게. 안녕하세요. 상 들어올 거라가지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좋아요. 아, 나 이런 집들 좋아. 상으로 들어오는 집들. 어휴, 민다, 민다. 자, 고등어에 진짜. 나 막 얘기할게. 나 솔직히 선호하지 않아.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그래? 다행인 거야? 시저랑 나랑 환장해. 근데 한번 한 점만 드셔보세요. 오케이.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또 계셨거든요. 와, 이거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주 딱새우입니다. 아, 딱새우. 네, 제주 은갈치고요. 네. 여긴 뿔소랍니다. 제주 전복. 네, 연어예요. 여기는 통영상 멍게고요. 이건 통영상 굴, 가리비에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고등어인데요. 이쪽은 이렇게 윤기 나는 거는요. 아부리를 한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활 고등어를 그대로 손질한 거예요. 아, 네. 고등어회는 어디서 가져오세요? 고등어회는요. 제주도 위미항에 보면 고등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00g 이상 가지고 있고요. 고등어는 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15마리 정도만 체온으로 시스템 먹어요. 저희 가게에서 해먹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김한장 네. 뽑으신 다음에요. 네. 각종 회를 여기 특제 소스에 듬뿍 찍으시고요. 이야. 양념된 밥 올리신 다음에 밥? 명이나물 하나, 아~ 마늘, 고추 이렇게 해서 싸 드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야, 김에다가 일단 가보자. 가볼까? 가보자, 하나씩 가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한 장만 좀, 아이고. 생으로 한번 가볼게, 그냥. 생으로.
올리라고? 명이나 하나 올리고. 명이나 하나 올리고. 마늘이나 고추나. 아, 일단 요들 한번 먹어볼게. 어때요? 실수 고소하죠? 살짝 밀죠? 살짝 밀죠? 활, 활. 원래 그렇게 한 사람도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살이 탄탄하다. 달다. 달고. 그 약간 고등어만의 특유의 기름짐이 엄청 어머, 엄청 고소해요. 이게 비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비리네. 너무 맛있어. 이거 삭스에 구운 거. 회에서 분량이 나. 익은 게 아니야. 익은 게 아니야. 또 달라. 위에 조금만 요거 속세한 건데 뭐 이렇게 맛이 또 달라지냐? 이게 불하면서 기름이 녹아서 이렇게 싹 나오잖아. 아. 그래서 더 맛있어. 아 근데 식감 너무 좋은데? 또 달라? 하나도 안 비리네. 와 뭐가 비려 이거 전혀 비리지 않네. 그래서 더 맛있어. 아 근데 식감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아. 고등어에 미리 추가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이 그럼 벌써 했어요. 아 그냥 고등어에 추가해주세요. 아니 나는 고등어 회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밥이랑 같이 먹으라는 사람이 없었어. 이게 약간 제주도에만 먹는 이렇게 방식인가? 저는 이게 아 제주도만 이렇게 먹는 것 같아. 이 소스를 제주도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고등어 회 먹을 때 초장에 먹었거든. 사장님 요 양념장을 저는 처음 먹어봐가지고요. 아 이거 간장이랑 식초랑 설탕, 매실액, 고춧가루. 마늘 이렇게 고춧가루 좀 들어가고요. 저희만의 특제 소스가 들어갑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알려면 또 2년 여기서 일해야 되나요? 아, 한 1년 정도는 일하셔. 아. 사장님 없네요 고등어가. 아 네 고등어 금방 준비하고 있으니까 금방 내드리도록 할게요. 몇 개씩 올리게 되는 거라. 그럼. 딱 두 점이 좋더라고. 다섯 점 괜찮다 이제. 진짜? 덮어 덮어. 덮은 다음에. 쫄깃한데? 알았다. 생 하나. 속세 하나. 그것도 괜찮겠다. 아 그게 그렇게 딱 넣으면 딱 맞네. 콤비네 이게. 섞어서. 갈치도 먹어볼까요? 이거 어떤 거? 갈치도 여기 뜯었어. 진짜? 어때? 갈치 진짜 쫄깃한데? 딱새우 하나 가야지. 짠, 말하시죠. 예. 고마워. 예. 딱새우 하나 가시죠. 딱새우는 간. 이거 손톱부터잖아. 고소함, 뭐야? 나 혼다. 갈치튀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저희 고등어 한상에 같이 나오는 갈치튀김입니다. 우와. 갈치튀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갈치는 저희가 성산항에서 매일 아침에 당일발이로 가져와서 살하고 뼈하고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살만 따로 튀기고 뼈는 말아서 기름에 튀겨가지고 머리 빼고 부셔가지고 타르타르 소스인데 거기 찍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금도 좀. 아 소금 따로 갖다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건 손으로 먹어 맛있어. 또 손 쓴다. 어휴. 와 너무 맛있어. 부럽다. 너무 맛있어. 와 손 베개 같아. 손 베개. 와 아, 와 너무 부드럽다. 와 나중에 다 나가면 이거 먹어야겠다. 와, 그 잇몸으로 먹겠다 이거 진짜. 와,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반칙이다 얘는. 이것도 약간 튀김옷에 카레 강화한 그런 아, 냄새 살짝 났지? 튀김 초밥. 튀김 초밥. 이게 무슨 막 냉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갈치 자체가 좋은 거잖아 그냥. 그럼 아. 이제부터 이게 만든 소스네. 아유 그래 그게 찐이요? 응. 아, 그것도 먹는 거요? 예, 아니 이거를 이거를 장어 뼈가 아 뼈야 이거? 어. 뼈야 이거 부셔야 돼. 진짜 뼈네? 어. 아, 잘 튀겼다. 아, 바삭하네. 버릴 게 없네 갈치는. 진짜 뼈까지 다 튀어서 먹으니까. 내장은 속 젖단 거고. 아, 네. 맞네. 갈치튀김도 추가해주세요. 걸림은 다 추가구나. 한상이 끝나버렸습니다, 사장님. 아, 네. 이제. 즐겨봐. 2채널.